우리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. 보고, 듣고, 걷고, 서는 것 모두 마음이 하는 일이죠. 마음은 때로는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부드럽게 풀어지기도 합니다. 기쁨과 슬픔, 분노와 두려움, 이 모든 감정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. 마음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죠. 질투와 부러움, 그리고 깊은 생각과 반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.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입니다. 마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말이죠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.